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알려진 방송 오픈TV 미소녀 전략 공략 3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걸 마지막으로 미소녀 전략 공략은 끝일 것 같아요. 아우 잠시만요. 예, 볼륨 조절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아테나 클라이맥스 끝나면은 예, 끝날 것 같습니다. 39편이네요. 두달반 동안 이 게임을 한 거라 하라고 보니 참, 예, 저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긴, 예, 그 공략은 앞으로 제가 뭐 티어링 사과 같은 걸 하지 않나는 없을 것 같은데, 티어링 사과는 100편이 넘어갈 겁니다. 예, 되게 뿌듯하네요, 진짜. 예, 전 세계 레슬랭에서 팬들의 게, 예, 그 뭐냐, 에이, 거의 뭐 유일한 공략 사이트잖아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테크노 하죠. 예, 저몇개 이제 이거 하면서 예, 그 후회가 되는 게딱 미련이 남는 게딱두개 있는데, 하나는 이거 예, 미소 레솔루션 공략하는데 첫 번째 그 유키코 공략할 때 너무 버벅거렸던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레슬렌즈에서 스페셜에서 결국은 제가 그 무편집본을 못 구해가지고 전부 다 검열된 버전을 구한 데다가 그것도 제가 처음에 육성을 너무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다시 올렸잖아요. 그 뭐야 그거 예 선수들의 그예그 예, 그 수영복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영상만 예, 장면만 모아놓은 그거 다시 올렸잖아요. 그때 좀 머리 굴려가지고 해봤더니 그때는 정말 쉽게 깰수 있었거든요. 예, 딱두 가지 정말 예, 아쉬운 예,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예, 레슬렌저스 스페셜을 저같이 꼼꼼하게 공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예. 미소녀 레슬러전도 그렇고요. 아 진짜 이거 영어 자막 달아가지고 하면은 예, 그 서양 그 덕후 분들에게 전설로 남을 텐데 예. 야마다 대 미야기 예, 90% 승률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요즘에 그래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그 아시잖아요 그왜그그 서양 감성 그니까 뭐 게임 같은 게 되게 예뭐 일본풍이랑 서양풍이 다르잖아요. 그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왜그 파이널 파이트나 뭐 더블 드래곤 같은 경우도 동양 그 광고랑 서양 광고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리고 요즘에 조금 많이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동양 쪽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덕후분들이. 그래서 이제 레슬렌즈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일단 그좀그 뭐라 그러지? 예,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게일 킴이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예 위키에서 본 거지만 아무래도 실화일 것 같습니다. 그 뭐냐, 게일 킴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그 아시겠지만 TNA에서 맹활약했던.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그 WWE에서는 활약을 잘 못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그 빈스가 되게 싫어했대요. 야 저런 동양인 선수를 누가 보냐고 그런 식으로. 빈스가 약간 좀 마초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짐 로스가 야 저기 뭐야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인 야동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그 빈스가 뭐 진짜?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에뭐좀 웃지 못할 그런 뒷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약간 좀 예, 일본이나 이런 쪽에 예, 동양 쪽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숨은 덕후들이 이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뭐 댓글 몇개 달아드린 것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212. 예. 하하하, 졌다, 져버렸어. 잠깐 못본 사이에 정말 강해졌구나. 야마다 나에게 패배한다면 아테나에는 뭐가 나가지 못할 거라고. 예. 출정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가라. 가서 카오스를 이기고 와. 그래. 알겠나? 지지 마라. 네, 반드시
반드시 벨트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멋있네요. 예. 타도 카오스를 향한 야마다의 특훈이 또 이어지네요. 예, 또 빡세게 스쿼트 해야죠. 예. 와, 네 개가 다, 네 카테고리가 전부 다 예, 꽉 찼네요. 예, 그 뭐라 그러지? 좀 그 아시잖아요. 약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티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예, 서양 분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티파를. 예, 물론 동양도 그렇습니다만, 그 티파 사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 저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PC 버전 나오면 할 생각인데, 그 파이널 판타지 7 그거 있잖아요. 7 리메이크. 거기 보시면요, 그 외국 분들이 이제 그 영상 보고, 그러니까 그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막 기절하려고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음악만 들어도 막 이제 그 아시잖아요, 그 파이널 판타지 그 전투 음악 있잖아요. 딴딴딴딴딴딴 그 하는 그 음악, 예, 그 음악 듣고서 막 애들이 막, 예, 사람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 막 그 그러다가 그 공개 트레일러에서 티파가 딱 나오는 순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예, 참. 티파도 약간 좀 동양계 캐릭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에어리스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다르죠. 그 뭐라지 이거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 그 매력 포인트가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제가 아는 바에는 그 서양 분들이 그렇게 막 이제 막 발광을 하는, 예, 그런 캐릭터가 딱 둘이 있는데 하나가 티파고 하나가 디바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 아, 지금 제가 조절을 잘못했죠, 지금. 예. 기술 배우는 거는 저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줄 알았어요. 일단 놀기 부서하겠습니다. 이제 뭘 배우지? 기술도 다 배웠는데? 이번엔 세 번 쉬어야겠네. 예. 만짜, 예, 멋있는 기술이죠. 예. 절대 그 예, 나치 마크가 아닙니다. 예. 하켄 크로이츠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스프레시 마운틴. 예. 예, 세 번 쉬면 되겠죠. 자,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타나 클라이맥스인가? 뭔가 예, 약한 기분이다. 예. 예선에서 상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선에도 예, 세계 탑 레슬러들에게 이기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네. 나오죠? 예예. 예. 레미다단과 리사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예, 이번 시리즈에서 예, 이번 편에서 그 누구야? 예그예 야마다는 이 선수들이랑 별로 접점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조언에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뭐 우승하실 자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다운됐다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 뭐 이번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리 우리라도 우승은 좀 무리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승은 무리라고 해도 야마다 너에게는 지지 않겠다. 예. 저에게? 아, 여러 번 나왔던 이벤트입니다. 아무리 전성기가 지났다고 해도, 예. 아직까지는 탑의 위치에 하고 싶다. 이런 큰 무대에서 젊은 애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 그래. 야마다 아직 너희들의 시대는 일러, 그죠? 예. 우리 힘으로 우리들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후훗. 예. 하, 리세코 천사요, 천사 진짜. 예.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구나. 예. 자신을 찾은 것 같다. 예, 그죠? 조금 안심이야. 두 분은 저를 위해서. 예.
하지만 지기 싫다는 거는 정말 본심이야.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말이지. 너도 라이벌의 한 명이야. 진짜 프로레슬링을 가르쳐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호호. 알고 있다면 됐어. 대인배들. 리사 코는 예, V 시리즈를 보시면 정말 아시게 될 겁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진짜. 예. 막 그, 예, 제가 V 시리즈 공략하다 본 건데 날개가 막 보여 진짜. 와 정말. 예. 저는 이 게임에서 뭐 진정한 레슬렌저에서는 리사코라 생각합니다.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드네요. 레슬렌저스가 이제 레슬엔젤이죠. 예. 예, 뭐 사장한테 얘기 들은 게 있다고. 아테나 클라이맥스에 온 것을 뭐 축하한다. 하이. 자, 1회전 6호. 비가르시아 190% 100% 엠샌드 100% 4경기는 의미 없는 경기, 5경기 주디카비아 100% 유키 100% 크레탈렘 100%. 예, 뭐질 일은 없겠네. 예, 아무리 너라도 뭐 다른 레슬러라면 너라면 우승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 아껴주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그 의자. 너의 힘과 근성 믿고 있다. 힘내줘. 자, 이제, 예, 두달 반이 넘게 했던, 예, 제 미소녀 예술로였던 공략 여정이 정말 마지막 편입니다. 카오스는 이길라나 모르겠네. 예. 그러고 보면 정말, 예, 그, 제가 이제, 하네다로, 그, 카오스를 카오스가 됐던 그 엔딩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전설이에요. 예, 저는 이 채널 전체를 다 공략한 영상 중에 정말 한 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겁니다. 예. 다크스타 카오스 엔딩. 예, 그거는 정말, 레슬렌저스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 10몇 편인가요? 거기에 있어요. 예, 최시 하네다로 다크스타 카오스 엔딩을 보는 게이 시리즈의 팬이라면 정말 그 예, 다크스타 카오스 루트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정말 명작입니다. 그리고 그 뭐야 그거 예, 그래서인지 보신 분들도 예, 그 영상엔 좋아요가 꽤 많이 있어요. 다른 건뭐 한두 개 그런 건데. 그 영상은 저기 중간에 끼어있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예, 좋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라 스페셜? 예. 와. 야, 미친. 그니까 미야기 완승 이긴 게 너무 좀그 재밌네요 진짜.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서 피사기 됐습니다. 예. 1승. 예 아시겠지만 이건 예선입니다. 이제 그 본선에 가면요 리사코나 그 놀런 완츠나 그 누구야 그 레미다간도 나올 거예요. 1승. 빅 아르시아. 예, 그 원나잇 토너먼트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었죠. K1 그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그세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8강부터 시작하니까. 좀 지옥의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뭐 저는 그 옛날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K-1을 폄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좀 예, 판정 같은 게 좀 너무 아쉬워서 예, 스스로 좀 살을 깎아먹었죠. 예. 근데 좀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예. 일단 화제거리가 돼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 서커스 매치 같은 거. 예, 참. 제나이 또래 분들은 전부 다 기억나실 거예요. 프라이드의 그 남재 그런 거 하고 K1 다이너마이트. 야, 참. 한 2005년 정도. 예, 제가 그때 와, 그때 제가 지금 뭐야 그거. 연말인데 뭐 이제 아시잖아요. 예, 뭐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했는데 그 몇 년 동안은 연말이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예. 그 남재 봐야 되니까. 한 오후 5시? 예, 그때 전부터 한 6, 7시간을 하니까 와 참 무슨 채널이었지? TVN이었나?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TVN? 아니 TVN 아니지. 엑스포츠 그것도 아니고 어디였지? 아 무슨 방송국이었더라? XTM이었나? 아 XTM 예 XTM 20년 전, 와, 예, 군대, 20년 전 지금쯤 저는 예, 군대를 제대해서 2001년에 제대했으니까 예, 열심히 예, 젊음을 낭비하고 있던 시절이겠군요. 복학, 예, 저는 그 말년 휴가 나와서도 학교를 갔어요. 복학, 3월달에 복학하려고. 제가 3월 20몇일인가 제대를 했는데 그 말년 휴가 그 나와가지고 막 그 아 그 뭐지 그거? 휴가 나와가지고 그 막 그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예 저 지금 이번에 제대하는데 좀 그 예 뭐 며칠 몇 번 결석하는 거 좀 봐달라고 예, 그런 거 막 사정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한 다음 날부터 학교로 갔어요. 제가 제대한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2001년 3월 25일. 야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예. 그때 어떤 카페에 가입해서 예, 거기서 약간 좀 네임드급 활약을 했죠. 참 쓸데없는 활약이었는데. 네, 3승. 근데 이 능력, 이 평가치로 이렇게 셀 수가 있나? 이치가 4승이네요. 웬일이지? 근데 V 시리즈를 보시면 상당히 좀 색이 색다르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 V 시리즈를 공략한 건 없습니다. 아예 그냥 뭐 뭐라 해야죠 그거? 그냥 뭐 레슬런즈에서 1, 2 같은 거 뭐 영상이나 뭐 오프닝 그런 게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만 V 시리즈를 공략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프닝 같은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V 시리즈가 처음 했을 때는 처음에 V1 공략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역순으로 보고 계셨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V 시리즈를 6편까지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예, 이게 찍히고 있는 거예요. V 시리즈 공략하다가 그 야마다가 좀 예 그 비중이 있어가지고 옛까지 공략을 해갔다 해서 이제 백을 한 거니까요. 근데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초반에는 좀 이게 대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 이 게임처럼 그렇게 뭐 화면이 큼직큼직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재밌습니다. 예. V 시리즈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마다하고 유키. 뭐 유키는 뭐 이번 편에만 나오는 캐릭터니까요. 예. 레슬렌저스 서바이벌도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보니까. 어 가만 있어봐. 레슬렌저스 V2가 또 궁금한데. 어떡하지? V2 아 제가 좀 뭘 궁금하냐면요. V
V2에 예, 그 스나이퍼 잘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서바이벌에서도 예, V 서바이벌에서도 1에서는 안 나와요. 그 뭐야? 예, 그 스나이퍼 잘머가 2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 코리 스나이퍼가 정말 완전히 미인으로 나옵니다, 진짜. 예, 최강의 미모로 자랑합니다. 오로라 스파, 아, 적폐해 줘서 사이클론. 내리차기죠, 그거. 예, 태권도에 나오는. 파워밤. 그, 아, 요즘에도 그거 있나? 레전드 코믹스 있나? 아직 요즘도? 예. 갑자기 생각난 게 좀 봐야겠다. 예. 레진 코믹스를 보시면요, 예, 제가 유일하게, 예, 그 정말 유일하게 레진 코믹스에서 예, 그 코인을 결제해가지고 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 거리 좋아라고요. 예, 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긴 한데, 예, 뭐, 예, 뭐 이런 뭐 그런 만화에 뭐 스토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 그 예, 그 예, 그 스포츠 거리 좋아, 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뭐라 하지? 예, 그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프로레슬링 편도 있어요. 여자 프로레슬링 편도 있습니다. 작가분도 프로레슬링을 좀 좋아하시나봐요. 야, 작가분 여기 댓글 다시면 되게 웃기겠는데. 저희 애들한테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거 찍을 때가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 찍을 때가 지금 이거 예. 구독자가 지금 32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 레슬랜저스 때문이 아니라 링디바 영상 때문에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중 3분의 1은 예, 레슬랜저스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 예, 6승. 아,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지? 아, 참. 중간에 끊겼네.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구독자를 구독자 얘기를 한 거지. 아. 이치가요? 네. 그리고 이치가가 상당히 멋있게 나옵니다. 아니, 멋있다고 해야 되나? V1에서. 예, 여기선 그냥 대략적으로만 나오잖아요. 예. 왜 뷰티 이치가야인지 나와요. 예, 거기서는. 왜 하필이면 뷰티 티치가인지. 네, V 시리즈 예, 공략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서바이버 2에서 토너먼트 한번 해볼까요? 나와 있는 선수들로. 이거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나중에 공략하겠습니다. 어 안돼. 어 2점패. 예. 어 이치가 쓰면 안되는데. 그렇지. 이치가 근데 피가 커서 피통이 커서 지금. 아 아, 졌다. 2.9, 이야. 평가치가 높아서 그런가? 히롤드. 예, 이겼네요. 예, 예. 워낙에 격차가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게 게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지금 눈이 조금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이게 그 캐릭터 선이 완전히 달라요. V1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않습니다. 예, 좀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7승. 자, 이제 본선입니다. 이제 폭 차겠죠?
이번엔 좀푹 놀아야겠어요. 예,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본선. 예,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놀라운치 이치가, 아, 볼까 한번 눈여시 좀 볼까요? 1284. 와, 진짜 다크스타카우스 1418은? 1236. 놀러완치는 지난번에도 많이 이겼죠. 예, 1096. 예. 100% 3경기 의미 없는 경기. 요키코 100%, 류코 100%, 비가르시아, 리사코 이제 다 다니겠죠? 예, 거의 90% 이상이네요. 예, 뭐 지금 제가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올리고 있죠. 예, 저는 좀 뭐라 하죠? 예, 좀 이거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막 부지런하고 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약간 좀, 예, 그건 있어요. 성실한 게 좀, 예, 좀 그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뭐 결석 같은 경우는 적이 없고요. 예, 물론 대학생 때는 좀 다릅니다만 예, 당구 치고 하느라 그랬습니다만. 예. 회사도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다니고 있습니다. 예. 무단 결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읽어줘요.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요. 예.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파이어 엠블렘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파이어 엠블렘 하나, 레스렌지스 영상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또 파이어 엠블렘 하나 그런 식으로요. 예. 프로레슬링 영상은 많이 못 올리겠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요. 예. 이게 또 채널이 터지면 상당히 곤란해서 예.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겁나서 못 올리겠어요. 링디바 영상 되게 많은데 예. 겁나서 못 올리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자. 네, 1승.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제가 뭐 학생 한 명을 섭외해서라도 예, 좀 여학생의 그 나레이션으로 좀 게임을 한 번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좀 친한 학생이 있는데 좀 제가 예, 먹어줘서 부탁을 해가지고 예, 레슬렌즈에서 좀 곤란하고 파이어 엠블렘 정도로. 아, 가만 있어봐. 그렇게 되면 내 채널의 정체가 드러나잖아. 그건 좀 곤란하다. 아, 참. 좀 그러네. 이치가 정도는 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아우 링디바로 들어오신 분 상당히 많군요. 딱 두 개 올렸을 뿐인데 럼블로즈 오시는 분도 있고 정작 레슬렌젯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좀 아쉽습니다. 되죠? 다음에 싸울 때는 안 봐줄 거다. 참 웃긴 소리 하고 앉아있네요, 진짜. 예, 의미 없는 경기입니다, 이건.
아, 사실 진짜 몇개 올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예, 올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이제 한국 선수 영상이라서, 예, 올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지, 예. 피스랑이 먹는 건좀안 좋네. 다음 경기에 영향 미칠 것 같아. 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 다단. 예. 다단이 유일하게 좀 걸림돌이 될것 같아요. 예, 유키코도 예, 아주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갖고 노네요. 다단 그래도 한판 졌으면 좋겠는데. 예, 루코한테 안질 거고요. 평가 시간 200이 넘게 차이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얘 유키코스는 얼마나 못 키웠길래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아 잠시만 약좀 발라야겠다. 야. 자, 빨리빨리 끝내자. 피사기. 예, 뭐 피통이 워낙 커서. 피사기. 예, 됐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한판더 왔던 것 같은데? 아, 착각했네요. 예. 예, 비가르샤 하면 어렵지 않고요.
야, 비가르샤 키가 2m가 넘는데 거기다가 만자. 야. 기사기. 예. 어우, 잘 들어가요. 발동이 상당히 좋아요. 5승. 리사크하고 다다만 남았습니다. 좀 보여주네요, 그래도 리사코. 예, 양호전은 이제 필살기 쓰라고 하면 딱 바로바로 쓰네요. 참 훌륭합니다. 자, 마지막 한판. 이것이면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예, 좋습니다. 다단 필살기가 뭐더라? 예. 다단도 이 그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 레슨에서 원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아, 무슨 동네 소녀 같이 생겨가지고. 예. 참고로 예, V1의 레미 다단은 예, 이 디자인을 따라갑니다. 야, 기가 막힌 거 진짜. 자, 우승. 결정됐다. 예. 야마다가 세계의 강호를 누르고 아테나를 제압. 카오스의 IWWF 헤비급 챔피언 도전권을 겟. 예, 링에서 카오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카오스. 아테나에서 이겨 남았다. IWWF 헤비급 배틀을 걸고 승부하자. 후후, 좋아. 승부는 일주일 후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기다리겠다. 잘도 여기까지 살아남았군. 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조짱. 예, 어린애 취급하고 있죠. 예. 야마다는 아테나를 잡았다. 그 앞에는 다크스타카우스가 있다. 일주일 후 이가 남는 것은 야마다인가 아니면 마지막 한 판. 예, 그냥 올려버리죠. 예, 평가체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올릴 수도 없고요.
IWWF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 예. 가오스트 야마다. 세이브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답해보겠습니다. 나이스 파이트를 기대하고 있다고. 1296.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다크스타 카오스 편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땐 1400이 넘었어요. 어, 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거 참,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 다 이기고 와서, 여기서 이게 뭐냐, 지금. 와. 다이빙 에버 드롭. 반격하자, 반격하자. 너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예, 장은 안투. 필살기? 아, 알아서 쓰는 게 좋은데. 저편이 오션 사이클론. 아, 카오스가 필살기에서 아직 몰라요. 네,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2.9, 2.9. 2.9. 아, 졌다. 예, 진짜 오랜만에 패배네요. 예. 가만있어,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예, 다행입니다. 고전 게임의 특징이죠. 예,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길 때까지 해야죠. 카오스 뭔가 의문의 1패인데요. 아무리 이겨도 예, 방어를 할 수 없는. 좀 쉬고, 예. 예, 뼈 좀 고아 먹고 그러겠어요. 됐습니다. 아직도 60%. 1304. 예, 재도전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네. 본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예, 좋습니다. 안승. 야. 이 정도. 재편의 조선 사이클로. 야,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이죠 이게? 어?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됐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벨트 차는 모습 볼 수 있겠네요. 예, 멋있네요. 예. 위풍당당합니다. 와. 예,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 했던 보람이 있네요. 결정났다. 예, 이것으로 19대째 IWWF 헤비급 챔피언 탄생. 야마다 루카가 IWWF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얻었다. 세계 탑 레슬러들을 때려부시고 예, 일본의 야마다가 문자 그대로 세계의 정점에. 응? 얘도 왜 나와? 야마다, 예. 추루미. 추루미 씨 보고 계셨어요. 예. 어, 잘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세계 챔피언으로서, 예,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세계 레슬러들이, 어, 너의 벨트를 노리고 있어. 물론, 예,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추루미 씨, 예. 언제라도 도전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다. 6호 나왔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6호 고마워. 기다렸어 이날을. 결착을 하는 그 날을. 이날을. 나는 언제라도 좋아. 어, 너하고 싸울 수 있다면. 싸우는다면. 어, 뭐 일주일 후에 뭐 나든지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다고. 예. 아, 일주일 만에 본 건데 류코의 얼굴 보는 게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 얘긴가? 예. 이거 처음 보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 저도 후회하지 않아. 너도. 저도 후회하지 마 그런 얘기죠. 예. 너도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뭐 치고사가 이제 뭐 예, 프로레슬링 보다가 예, 바이트 듣겠다 그 소리 듣고 예, 저런 큰 상대로 형으로 대 큰 기술을 쓰다니. 지금 가요. 예. 또 나옵니다. 예, 6개월 후. 입단 시험 합격자 축하하네. 예, 이름은 모터 메구미입니다. 예, 다섯 번째 보네요. 예. 야마다를 예, 동경에서 왔다. 여기가 아이돌 육산도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예. 야마다 씨가 했던 것 중에 그 이상 프로레슬의 본질을 따르겠다고. 예. 프로레슬링계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했죠. 예. 그 사람을 쫓아서 왔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키치고사, 모토 메구미. 이 두 사람은 드디어 프로레슬링계에 예, 날아들었다. 그런 얘기죠. 어우, 멋있다. 예. 벨트 차고 있는 게 더 멋있던데. 야마다가 그랬던 것처럼 흘러가는 바람에 따라 그런 얘기죠. 예. 예, 훌륭한 시리즈였어요. 예.
마츠나가 나오키 씨 한번 예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분 뭐 다른 거왜뭐한거 없으신가? 다른 거 디자인 하신 거 없으신가? 잠시만요. 마츠나가 나오키. 마츠나가 나오키.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 레슬런즈 시리즈의 그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좀 찾아봐야겠네. 한국말로 치면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야? 아, 못 찾겠네요. 하긴 마츠나가 나오키라는 사람은 많으니까. 엔딩 3번.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딱히 못 찾겠네요. 예. 웬만한 엔딩은 다본것 같아요, 정말. 예. 예, 그동안 미소노 레슬러였던 레슬런즈에서 미소노 레슬러였던 블리자드 유키 난입 공략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39편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레슬런즈 V1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